아산시가 오는 24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하 1층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엽니다. 이번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는 굴삭기 부품 등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가 채용을 진행하며 생산 직원과 지게차 운전원 등 모두 14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.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은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기업전단팀에 미리 문의한 뒤 행사 당일 오후 2시 행사장을 방문해 면접을 볼수 있습니다. 내용